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식용유는 건강을 해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식용유 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할때 후라이팬에 두른다라든가 뭐 지진다라든가 볶을 때 쓰는 게 바로 식용유라고 말을 하죠. 또 반면에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기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식용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열을 가한 요리를 할때 사용하면 안 되는 식용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고,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런 식용유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산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아셔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지방산을요,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포화지방산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으로 알려져 있죠. 고체로 된 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액체로 된 기름이죠. 이두 가지가 사실 이렇게 구분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물성 지방에도 불포화지방산이 섞여 있고요. 반대로 또 식물성 지방에도 포화지방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으로만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을 또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불포화 중에서도 화학 구조에 따라서 단일 불포화, 그 다음에 다과 불포화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포화지방산이 있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첫 번째는 단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기름이든 나쁜 기름은 없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포화지방산이든 불포화지방산이든 다 쓸모가 있는 기름들인데요. 이런 지방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은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할때 어떤 지방산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열을 가하게 되면 지방산이 산화가 되죠. 그러면 또는 산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지방이 결국 나쁜 지방으로 바뀌면, 산패된 지방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독성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열을 가해도 좀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산화되지 않는 그런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안정된 기름은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포화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불안정한 기름이 바로 다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3 아시죠? 오메가3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 속할까요? 세개 중에서 바로 다과 불포화지방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열을 가하면 나빠지는 것, 바로 다과 불포화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식용유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느냐,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느냐, 다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한, 열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등급은 가장 안정성이 좋은 거죠. 열을 가해도. 바로 뭘까요? 가장 좋은 기름은 바로 코코넛 오일로 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요,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고요, 포화지방산이 자그마치 80%가 넘게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코코넛 오일이 또 식용유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버터 아시죠? 버터가 포화지방산이 63%가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름입니다. 이것은 물론 동물성 기름이죠. 그런데 물론, 잠깐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뭘 볶을 때도 버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A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유는 코코넛 오일과 버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B등급. B등급은 물론 포화지방산은 좀 적지만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좀 많아서 다과보다는 훨씬 더좀 안정된 기름이죠. 그래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약 70%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75% 정도 들어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름에 속합니다. 물론 포화지방산보다는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다과 불포화지방산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B그룹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요, 이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생으로 먹을 때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열을 사용하는 그러한 요리를 할때 사용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C등급입니다. C등급은 대부분 다 이 다카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굉장히 불안정한 기름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름들입니다. 보통 콩기름, 그 다음에 포도씨유, 그 다음에 옥수수유, 카놀라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름들은요, 대부분 다 이러한 다카불포화지방산이 5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지방들을 열을 가할 때 빨리빨리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성분들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들기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기름은 사실 오메가3, 즉 다카불포화지방산이 아주 풍부한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름이긴 하지만 이것을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오메가3는 빨리빨리 산패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기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은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들기름 같은 경우는요, 냉압착시킨 것 그리고 생들기름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식용유 중에서도 열을 가한 요리를 할 때 좀 피해야 될 식용유 그리고 권장할 식용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